먼저 오늘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에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려 끝으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이제 보수 괴멸, 자유한국당 괴멸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 여론몰이, 가짜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에 관한 해체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 북적북적 정권이다 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외로운 제1야당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만이,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만이 이 잘못된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당에게 또 정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면 더 단단해질 수 있지만 그 오류들을 중층으로 켜켜이 쌓아두면 부패하고 결국 폭발하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